뒤에 11 먼저 단어들부터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비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Umbrella. U M B R E L L I. I? I know. 계속해서. Has. Has도 있고. have도 있는데 네, 맞습니까? have도 썼어요. have는 자, 이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이 속엔 뭐 들어있어요? does. 이 속엔 do가 들어있고요. 이 속엔 does. does가 들어있으니까 끝에 s가 붙어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cell phone. cell phone. c e l l P-H-O-N-E. 오케이, 계속해서 She. She. Bike. Bike. B. Bike였어요? 예? Bike입니까? Hike. 어? Hike. Hike입니까? H를 들었길래 H 했는데 H-I-K-E예요? Hike는 도보 여행하다잖아요. 무슨 자전거입니까? Bike지. 아, 바이크지. 계속해서 워치. 워치. W A T C H. 오케이. 계속해서 히. 히. 컴퓨터. 컴퓨터. C O M P U T E R. 오케이. 그래서 바이크를 엉뚱하게 알고 있네요. 바이크를 하이크로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워치가 손목시계라 뜻일 때 바이크, 셀폰, 엄브렐라 공통점은? 생각 좀.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예요? 핫. 이런 시. 전부 다 이름씨죠. 그리고 이름씨 중에 셀 수 있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문장 속에 사용할 때 하나일 때 뭐라 그런다? 어 컴퓨터. 어 watch. 그 다음에 어 마이크. 어 cell phone. 언오 눈치챘네. 얘는 안녕하세요 언 umbrella 한다는 겁니다. 얘는 왜 언이죠? 그거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네. 됐습니까? 모음 소리한테 하나란 뜻의 어가 아니고 언을 사용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리고 열어실 때는 computers. 그다음에 취 소리로 끝날 때는 es, watches. 그다음에 bikes, cell phones, umbrellas. 이렇게 여러 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나 또는 ES를 붙여서 S나 또는 이렇게 ES를 붙여서 여럿의 형태로 문장 속에서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네. 바이크 들렸네요. 바이크.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랑 하이크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하나도 안 똑같고요. 앞에 것만 다르죠. 뒤에 11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이구 셔플 걸려있네. 잠깐만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그래서 Does she have의 뜻은 뭐예요? 그녀는 가지고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She has a bike. She has란 말이에요. Yes. 왜 she have가 아니고 왜 she has일까요? 이 does가 들어갔어요. have 속에 들어가면 have가 뭐로 바뀐다? has. has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She has a bike.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예요? She not has.
그렇군요. She doesn't have a. 네. 오케이.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a bike. I have죠. 자, does가 하다시 속에 언제 does가 들어가냐?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때는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고요. 아닌 경우에는 do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하는 거 어디서 배웠죠?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 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이 속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왔다고요.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됐습니까? 이게 하다 쓰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두나 또는 does가 사용됩니다. 네. 여기는 she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녀가 난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she나 he나 it이기 때문에 doe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는 뭐라고요?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Yes, she does. 이러죠. Yes, she does.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앞에서 뭐라고? She have입니까? Does인데? Have겠어요? She has a bike. 계속 얘기하잖아요. Does라고. 어? Has는 Has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Does하고 Have가 합쳐지면 Has가 된다고요. 그래서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she has a bike. 예, 그녀가 자전거 갖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라고 물었으니까 Yes, she has a bike. Has a bike의 뜻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하다시죠, 하다시. 그렇기 때문에 has a bik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oes를 쓸 수가 있다. Yes, she is 하면 그래서 안 된다. 네. 계속해서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그러면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He has a watch.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He doesn't a watch? No. Doesn't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Doesn't have가 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네. 방금 하지 않았나요? 그는 손목시계 가지고 있다. Does he have? 응? 그는 손목시계 가지고 있다. He has a watch. 그는 손목시계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a watch? 그는 손목시계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a watch.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를 쓰는 규칙입니다. Do나 does가 숨어 있다가 문장이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사용됩니다. Don't나 doesn't, do you, does he 합니다. Does she. 계속해서.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Has a watch. Yes, he has a watch. 손목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 왔죠. 오케이, 계속해서. Does he have a umbrella? 오케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a umbrella 아니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어? An umbrella. 어? Does he have an umbrella? 시험지에도 쓰기 시험지에도 a umbrella 써놓고 응? 말하기에 선생님 분명히 a umbrella 아니라고 했는데 어?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on을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안 갖고 있으니까 No, he doesn't. An umbrella. Okay, doesn't가 안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방금 전에 다 알려줬던 거 아닌가요? No, he doesn't have a 또 어딥니까? Umbrella.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아니요,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까? 뭐를 배웠습니까? 오늘 수업에서 그 뭐였지? 뭐를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 뭘 쓰는 방법? Does. 또. Does to. Does what to. On. 예, 안녕하세요. 뭘 배웠냐고 얘기를 해줘야죠. Does what to에 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 An umbrella인데 umbrella라고 써가지고 An umbrella라고 쓰라는 거를 강요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